누수로 입고된 Q3 차량인데요. 트렁크하고 그 다음에 벨트 있는 부분이 살짝 젖은 적이 있다고 하셔서 관련된 부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누수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현이 돼야 됩니다. 재현이 바로 되네요. 네, 이쪽도 이렇게 흐르네요. 와,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좌우로 물이 다 새는 거네요. 네, 여기는 누가 이미 파손을 했네요. 그죠? 이미 이렇게 탈거 전인데도 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쪽도 파손이 돼 있네요. 내시경 카메라로 원인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올라온 김에 선루프 배수로는 한번 정리를 하고 내려갈게요. 관리가 전혀 안 된 선루프라 관리를 한번 해주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배수로 청소는 했습니다. 안에 이물질이 너무 많았어요. 예, 지금 10분째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물이 안 보이네요. 여기는 마무리할게요. 깨끗한 거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네, 지금 10분이 넘게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트렁크는 사고가 있던 부분은 문제 없는 거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상이 안 보여요? 다행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아우디 Q3 리어 헤드라인 내에서 떨어지는 좌우로 떨어지는 물 누수 문제였습니다. 방수 수리 완료.